자,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 오늘은 뭐 먹지? 오늘은 뭐 먹지? 하면서 고민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자, 이번 한 주 체어비를 보신다면은 일주일 식탁이 좀 걱정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 첫 시간은 바로 오이, 된장, 고추장박이와 고추장아찌인데요. 자, 그렇죠. 그럼 먼저 오이, 예. 된장, 고추장박이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제 오이지를 이제 여름 내 먹고 남은 오이지거든요. 이거를. 그럼 오이지를 먹고 남았는데 이제 짜잖아요, 이게. 네. 자, 그 수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 수분을 없애줘야지 돼요. 그래서 좀 꾸덕꾸덕하게 말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한번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채반. 예, 채반에다가 먹고 남은 오이지를 이렇게 이제 말려주세요. 네. 말려주면은 이제 한 3일이나 5일 정도 말려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날씨가 좀 좋은 날 잘 말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곰팡이가 생기기 때문에 네. 이렇게 널어가지고 네. 이제 밖에다 말려놓으시면 되고요. 그거 이제 말려놓은 게 이제 이거거든요. 네. 3일에서 예. 5일 정도 지났을 예, 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너무 커거나 커서 이제 수분이 많으면 한 일주일 정도는 좀 하셔야지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한 3, 4일 이 정도면 이렇게 꾸덕꾸덕 잘 마르거든요. 네. 그리고 이건 반을 고추장에다가 하고 반은 된장에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장은 이제 뭐 집에서 그냥 쓰시던 고추장 그냥 넣으시면 되고요. 고추장을 넣으시고 그다음에 조금 이제 단맛을 주기 위해서 이제 매실을 좀 제가 좀 더 넣을 거예요. 네. 예. 매실액 좀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청을 좀 넣으시고 네. 이게 이제 오이지가 원래도 오이지가 좀 짜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꾸덕꾸덕하게 말리면 더 짜지거든요. 아. 더 짜지기 때문에 조금 단맛을 보충해주면 숙성되는 과정에서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여기서 짠맛이 조금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간이 잘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여기다가 조청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청 넣으셔도 되고 또 물엿 있으면 그냥 또 물엿 조금 넣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아찌는 보관하는 과정에 곰팡이가 생긴다든가 물르거나 뭐 이런 거가 생기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이제 소주를 조금 넣어주세요. 그다음에 고춧가루를 넣어주는데 고춧가루는 이제 수분을 잡아주거나 이렇기 때문에 고춧가루를 넣어주고요. 여기에 넣어줄 때는 고운 고춧가루보다는 조금 약간 굵은 고춧가루를 예 그런 고춧가루를 넣어주셔야 수분 잡아주는데 조금 도움이 되고요. 정말 고추장이랑 고춧가루가 한 움큼씩 들어가네요. 이제 많이 이제 해놓는 거니까.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젓갈 좀 넣어주시고요. 네. 예. 뭐 멸치액젓이라든지 예. 뭐 참치액젓 상관 다 없죠? 예, 멸치액젓을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멸치액젓을 네, 안 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된장도 또 따로 만들어야 되죠? 네, 된장은 이제 고추장보다 조금 더 간단하고요. 네. 네. 집된장을 될 수 있으면 쓰시면 좋고, 뭐 네. 없으면 그냥 사서 쓰셔든지. 된장 넣으시고, 그 다음에 네. 아까처럼 이제 조청을 좀 넣어주시고요. 선생님, 약간 그런 네. 골라먹는 재미가 있겠네요. 그렇죠. 저 된장의 또 깊은 맛하고 고추장의 또 칼칼한 맛하고 조금씩 다르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맛은 또 이렇게 된장이 하는 게 더 깊은 맛이 더 있어요. 예. 그다음에 숙성되고 깊은 맛이 나는 거는 된장이 조금 시간은 조금 더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맛을 더 좋아하세요? 전 된장을 좀 좋아합니다. 어쩐지. 네, 예. 여기 이제 매실액 좀 넣어주시면 되고요. 예. 매실액 넣고. 그래서 이제 잘 섞어주시면 되고요. 들어가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러게요. 예, 예 간단한데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좀 시간이 좀 걸려야 제대로 된 이제 맛이 맞습니다. 나는 거죠. 예. 사실 양념을 고추장 된장을 만들어 주셔서 네. 좀 복잡하지 않을까 좀 걱정을 좀 했었는데 네. 몇 가지 양념만 있으면 예. 고추 양념이 해결되고 그렇죠. 된장 양념이 해결되니까 예. 참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뭐 조청, 매실청만 있으면은. 후다닥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집에 또 요즘은 또 매실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네, 예, 금방 만들 수 있죠. 시청자 여러분도 꼭 한번 네.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추장을 먼저 이제 한번 더 할게요. 예. 선생님 예전에는 예. 네. 냉장고가 없는 시절이었었죠. 아주 옛날에는. 그렇죠. 예. 그때는 그냥 아예 뭐 항아리나 네. 장독대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보관하고 그랬었나요? 그렇죠. 이제 냉장고가 없으니까는 그 대신 이제 많이 짜게 했죠. 많이 짜게. 예, 많이 짜게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래서 이렇게 저장 음식을 짜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싫어하죠. 그런데 요즘은 뭐 냉장 시설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짜지 않고 슴슴하게 해서 아. 예, 먹고 이제 오랫동안 숙성시키거나 이러는 건 좀 이제 많이 안 하시는 편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담으시면 되고요.
지금 이렇게 봐도 먹음직스럽죠? 그러게요. 예. 근데 이거는 예. 자르지 말고 손으로 집어서 아작아작 씹어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태는 이제 오이지였었기 때문에 네. 또 말렸기 때문에 조금 짭짤해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이게 별로 안 짜져요, 나중에. 아. 예. 예. 그러면 이렇게 해서 네. 며칠 뒤에 먹으면 맛있을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달 정도 되면 아, 한 달 예, 정도? 예, 한 달 정도 되면 이제 안에 이제 맛이 잘 배어서 고추장 맛도 나고 네. 깊은 맛이 나게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실온에 그냥 놔두셔도 돼요. 아, 실온에? 예,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갔죠? 그렇죠. 예. 예, 오이도 꾸덕꾸덕 말렸고 예. 그다음에 예, 그래서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실온에다 놔두셔도 돼요. 예. 자, 이렇게 되면 고추장 바퀴는 완성이 됐고요. 네. 간단한데요, 생각보다요? 간단하죠. 예. 예. 자, 그럼 이어서 우리 선생님께서 네. 더 좋아하시는 네. 된장 바퀴를 네. 부탁드릴게요. 된장도 이제 아까 양념 해놓은 거에다가 네. 같이 넣고 이제 버무려가지고 이제 통에 담으면 이제 간단하겠죠. 예. 이제 안에 집어넣고 이렇게 이제 이런 거 담을 때는 용기가 이제 너무 크면 안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위에 남는 부분이 많지 않도록 적당한 용기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이렇게 된장을 위에다 이것도 이렇게 올려주시면 네.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뚜껑 닫고 그럼 이것도 네. 한 달? 네, 한 달 정도 있으시면 돼요. 여기 하지만 더 맛있게 네. 먹으려면 고추장보다 시간이 좀 더 지나야. 예, 예. 그래서 이제 된장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개월 뭐 이렇게 지나면 네. 더 쪼글쪼글해지면서 다시 이제 짠맛이 밖으로 빠졌다가 다시 또 쪼글쪼글해지면서 아~ 또 맛이 나거든요. 예. 자, 저희가 그래서 이게 한 3개월 지난 건가요, 지금? 네. 미리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동시에 보여드릴게요. 짜잔. 오! 선생님. 예. 이게 가지런히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예. 뭔가 좀 고급스럽네요. 예. 예. 오이어도 이제 장아찌어도 사실은 이렇게 고급스럽게 먹을 수도 또 있거든요. 맞습니다. 먹는 방법도. 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드시면 되는 건가요? 그냥 이제 훑어가지고. 네. 훑어가지고 이제 썰어가지고 무쳐 드셔야죠. 네네. 예, 예. 자. 네. 이렇게. 예. 네. 그럼 이제 하나를 네. 이제 꺼내가지고 이렇게 이제 훑어주세요, 그거를. 아. 예. 훑어가지고, 그냥 물에다 씻을 필요는 없고요. 네. 그냥 훑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썰어주시면. 김치 이렇게 국물 쭉 짜듯이. 네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장아찌는 아주 얇게 썰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솜씨껏 얇게 썰으세요. 너무 이제 두껍게 안 써시고, 솜씨껏 이렇게. 얇게. 예, 얇게. 짜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준비한 게 이제 고기, 네. 이특씨 앞에 있는 거. 예. 아. 지금 예. 만들어주시는 거 보니까 예. 정말 간단하게 만들어주셨는데 예. 옛날에는 이걸 만들 때 좀 더 예. 복잡하게 만들었었나요? 옛날에는 뭐 이제 짜게 담갔으니까 그걸 물에다가 헹궈가지고 아. 울켜서 짜지 않게 그렇게 해서 먹었죠. 아, 예. 그렇군요. 네. 자, 선생님, 저는 그러면 완성 접시를 빨리 좀 미리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요거를 지금 이제 썰었잖아요. 네. 썰었는데 이렇게 물이 좀 있기 때문에 요걸 좀 꼭 짠 다음에 제가 이제 묻힐 거예요. 아. 예, 예. 묻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볼 하나 주시고요. 깔고 이제 물기로 이렇게 좀 짤 거예요. 네. 예. 이게 오이지랑 맛은 전혀 다른가요? 예, 오이지하고는 또 다르고요. 오이는 그냥 상큼하다고 할까요? 이거는 이제 조금 칼칼한 맛도 나고 그러죠. 아, 예. 이게 어느 지역의 음식인가요? 거의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지역에 상관없이 거의 해먹던 음식이라고 아. 보시면 되고. 예. 이렇게 아까 이제 묻히도록 하겠습니다. 볼 네. 하나만 주세요. 네. 예. 자, 이렇게 쭉 짜서 네. 물기를 뺀 다음에 그래도 이제 묻히시기만 하면 돼요. 예.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네. 그냥 양념을 하면 되거든요. 아, 그런데 네.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어디 고추장이든 된장에 박았든 이런 장아찌 같은 거는 양념을 많이 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파하고 아. 예. 파 좀 넣어주시고 파 다진 거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마늘 넣어주시고요. 마늘. 그다음에 이제 참기름을 넣고 담아주세요. 참기름 넣어주시고 참기름을 그다음에 통깨 뿌려주시고요. 그러니까 모든 거의 저장 음식은 이런 식으로 묻히시면 돼요. 조물조물조물 예, 그래서 이제 조물조물 묻히시면 되고요. 아, 저는 어떤 맛일지 정말 궁금해요. 궁금하시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드셔보시면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드셨던 그런 생각이, 기억이, 예. 어디서 먹어본 맛이네, 이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먹어봤는데 네. 이름을 네. 정확히 몰라서 네. 네. 그랬을 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아, 먹어본 맛이 아 먹어본 맛이구나라고 네. 이제 그렇게 기억이 나실 거야. 예. 자, 요거랑 이어서 네. 된장 예. 박이는요. 예. 된장 이런 걸 꺼내서 드실 때는 아래 위로 네. 위 아래를 조금 이제 뒤집어 주셔. 뒤집어 주시면 될 거. 그래서 여기다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장아찌 같은 거는 짜니까 이제 뭐 썰어서 하는데 이제 김치 오이 김치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놓고 이제 서빙 해주면 맞습니다. 예 그렇게 먹는 게 가장 네. 먹음직스럽게 먹을 수 있고 고추장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추장 예. 그래서 이제 집에서 막 고추장 같은 거 먹다 남고 막 오래된 거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장아찌 담글 때 활용하시면 좋죠. 오 괜찮겠네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오이 된장 고추장 박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름에 남은 오이도 깨끗하게 털어내고 구수한 된장과 매콤한 고추장 맛까지 모두 느낄 수 있는 그런 반찬 이 두 가지가 탄생이 됐는데요. 밥도둑 저장 반찬 오이 된장 고추장 박이 완성이 되었고요. 자 이어서 고추 장아찌를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는 이제 이런 고추를 지금 꼭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네. 이거는 1cm 정도 좀 잘라주시고요. 네. 네. 끝에 이제 이렇게 1cm만 남겨놓고 잘라주세요. 네. 이거 먹기 좋게 깨끗하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삭히는 고추는 여름에 난 나오는 고추는 하면, 네. 삭혀도 나중에 이게 과 피만 남기 때문에 아. 될 수 있으면 이제 가을에 설이 맞고 이럴 때 나온 고추로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예. 그럼 요거를 저기 이제 통에다가 둘게요. 네. 예. 이렇게 이제 고추에다 삭혔다가 동치미 할 때도 넣고 그다음에 아, 그쵸, 예. 예, 내년 봄에 이제 무쳐서 이제 고추장하고 파마늘 넣고 무쳐서 드시면 굉장히 산뜻하게 드실 수 있거든요. 네. 여기에 소금물을 이제 끓였거든요. 네. 끓였는데 이제 비율은 5:1로 하시면 돼요. 5는 이제 물. 그다음에 소금 1을 해서 네. 끓여가지고 펄펄 끓은 걸 바로 붓는 게 아니라 한 김 좀 나간 다음에 예, 나간 다음에 붓고 그렇게 한 김을 나간 다음에 하는 거는 고추가 이렇게 데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김 나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를 이제 부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주시면 되고요. 아직은 물이 위에까지 올라오진 않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고추에서 수분이 빠지면서 이제 밑에 잠기게 되기 때문에 이런 정도만 부어주시고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대파잎 같은 거 쓰다가 이제 양념으로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이파리를. 그래서 이거 대파를 위에다 이렇게 덮어주세요. 아, 네. 이거 왜 이렇게 덮어주죠? 예, 이렇게 덮어주면은 나중에 고추가 이제 파 향이 고추에 스며들기 때문에 고추가 훨씬 더 풍미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 위에다가 무거운 걸로 눌러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뚜껑을 닫은 다음에 요거 삭히는 시간은 한 3주 정도. 3주 정도. 3주 정도. 한 20일 정도 이제 지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고추 장아찌를 만들면 됩니다. 아, 예.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직접 네. 이게 한 3주 정도 지난 건가요? 예. 예. 요거는 네. 이제 3주보다는 이제 훨씬 더 지나 해서 보통 이렇게 삭혀 가지고 3주가 지나면 먹을 수 있는데 이제 저장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이상 보시면 되고요. 예, 저는 요거 이제 작년에 해놓은 거예요. 꽤 오래됐네요. 예, 예, 네. 오래돼서 이거 가지고 이제 뭐 국수 먹을 때, 칼국수 먹을 때 뭐 다져가지고 또 쓰기도 하고 양념으로 쓰고 이제 김치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쓰실 수 있는 거죠. 이제 양념을, 이제 젓갈 양념으로 네. 해가지고 장아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들어가는 것이 네. 이제 고춧가루가 좀 들어가고요. 고춧가루. 자, 이것도 고춧가루가 좀 굵은 고춧가루가 들어가는 게 좋고요. 굵은 고춧가루.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갈치 속젓이에요. 갈치 속젓. 예. 갈치 속젓 넣어주시고요. 갈치 속젓 없으면 그냥 갈치젓을 다져서. 갈치젓을 막 다져가지고. 꼭 갈치젓이어야만 하나요? 제일 맛있는 게 갈치젓이에요. 새우젓 안 되죠? 안 되는 건 아닌데, 네. 이제 맛이 이제 요맛하고는 맛이... 조금 다르죠. 예. 갈치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해서 이제 바로 드셔도 되는 거거든요. 아. 오랫동안 두지 않으셔도요. 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마늘 좀 들어가고요. 네. 마늘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요게 들어가거든요. 풀인가요? 예, 풀. 다시마 이제 풀국이 여기 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게 들어가면 덜 짜지고. 그 다음에 더 감칠맛도 나고, 장아찌를 만들면 이 양념이 고추에 잘 붙어 있게 돼요. 아, 그러겠네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매실액. 매실액. 매실액 조금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흑임자, 검은깨, 예. 같이 넣어가지고, 이제 섞어준 다음에 이제 고추 삭힌 거를 그냥 버무려주시면 돼요. 예. 여기에 지금 고소한 흑임자도 네. 들어가고 양념 네. 자체가 정말 어떤 맛일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고추장아찌를 더 맛있게 즐기고 싶다면 우리 박영란 선생님의 이 양념 레시피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제 버무려보도록 네. 하겠어요. 지금 이제 이렇게 삭힌 거를 같이 이제 두시면 돼요. 깨끗이 씻어가지고 네. 씻어서 네. 버무려 주시면 돼요. 버무려 주시는데 이제 여기 이제 쪽파가 조금 들어갈 거거든요. 네. 이 쪽파가. 쪽파를 조금 4cm만 썰까요? 네, 썰어주세요. 네. 네. 선생님, 이거 썰라고 저 주시는 거 네. 살짝 까먹으셨죠? 중간에 생각난 거죠, 지금. 네. 네. 저를 좀 많이 네. 시켜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넣을까요? 예, 넣어주세요. 네. 예. 아, 선생님, 냄새가 네. 심이 그냥 꿀딱꿀딱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많이 짜지도 않고 이게 간 셀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간도 안 세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얘는 다른 거 안 넣고 그냥 요 상태로 그냥 드셔도 돼요. 아~ 예. 이제 요거는 지금 바로 했잖아요. 그 다음에 고기는 지금 네. 제가 이제 해놓은 지 좀 된 거거든요. 아, 여기 있어요? 예, 예. 요거는 며칠 정도가 된 거예요? 요거는 지금 버무려 놓은 지 한 20일 정도 됐어요. 20일 정도?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조금 이제 더 윤이 조금 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맛 차이가 확실히 있나요, 두 가지가? 조금 더, 요게 저 더 맛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요거는 조금 더 숙성이 되고 그래갖고 양념이 좀 더 어우러지고 그래가지고. 예, 예. 이거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쓰임이 되게 많고요. 그래서 고추 삭히는 거는 요즘 삭히시면 되게 좋아요. 계절적으로. 계절적으로? 예, 예. 요즘은 이제, 막 저장 음식 할 게 굉장히 많아요, 가을에는. 네. 또 뭐. 이런 것도 하지만 말리는 것도 이제 가을 볕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을에는 막 이 볕이 아깝구나 하고 엄마들은 막 그러거든요. 아. 예, 뭐 또 말리고 나물도 말리고 막 이러느라고. 예. 그렇죠. 예. 자, 이렇게 해서 고추 장아찌가 예. 완성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추억을 다시 한번 일깨워드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오이, 된장, 고추장 박이와 고추 장아찌를 만들어봤습니다. 자, 선생님 썰어놓고 보니까 예. 이게 육안으로 확 구분이 안 되거든요. 예. 이게 이제 고추장 박이고요. 고추장. 예, 된장 박이고요. 된장 박이. 네. 자, 그럼 먼저 예. 고추장. 고추장 먼저. 네. 자. 너무 맛있는데요. 자, 된장도 같이. 된장은 고추장보다 약간 조금 간간할 거예요. 고추장 박이는 그 고추장의 그 칼칼하고 매콤함이 좀 있으면서 새콤함과 달달함이 함께 느껴지고요. 네. 확실히 된장 같은 경우에는 구수하고 깊은 맛이 더 나는 것 같아서 딱 먹으면 맛 차이가 확 다르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서 그리고 한 번 한 번씩 집어 드시는 것도 그 맛을 느끼는 데 있어서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냥 오이장아찌보다도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예. 숙성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다음에 이렇게 뭐 간장에 들어갔다가 또 된장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여러 번 침장원을 거치면 더 맛있게 돼요. 아. 네, 깊은 맛이. 그리고 요 오독오독한 느낌이 네. 뭔가 오돌뼈 씹는 느낌처럼 그 씹는 식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맛있어요. 예, 맛있게 드셔서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고추장아찌. 네. 그냥 한 번도 먹어보고 여기 또 고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같이도 한번 제가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념과 고추가 한 몸이 됐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뭔가 겉도는 느낌이 없고 착착 감겨가지고 네, 예. 매운맛보다 그것도 그 감칠맛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요거를 네. 고기에 싸서 이제, 예.
이렇게 해서 고기 하나 딱 얹어가지고 아 고추장 하지만 있으면 고기뿐만 아니라 뭐 라면을 먹을 때도 예. 반찬으로도 되게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예. 너무 맛있다. 와, 선생님 최고예요. 왜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물 말아서 반찬 이렇게 두세 가지만 넣고 드시는지 제가 먹어보니까 알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추억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싶으시다면 이 반찬을 꼭 한번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선생님. 자, 오늘 월요일의 시작을 맛있는 반찬으로 또 시작을 해주셨는데요. 내일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일도 맛있는 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태규 씨랍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 보세요.